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항상 했습니다. 이 골리앗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타개할 것인가, 무너뜨릴 것인가, 나에게 익숙한 무기가 무엇인가. 그러니까 항상 저를 잡아주었고, 그 다음에 나에게 영적 무기가 됐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,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, 이 말씀의 순종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. No. 그 말 틀렸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.